네, 우선 저희 정규 1집의 타이틀곡 어느날은요, 저희가 이번에 야심차게 8개월 만에 준비해서 나온 정규 1집의 타이틀곡인데요. 어느날은 뜻 그대로 잠겨있지 않았던 뜻입니다. 그락 사운드가 강해요. 그래서 그 넥스트의 김세방 씨가 함께 해주셨는데 굉장히 강하고 남자다워 보이는 그런 노래예요. 강한 사운드와 여러 가지 락적인 요소도 가미가 돼가지고 이번에는 파이터와는 틀리게 무게를 둔 노래라고 할수 있습니다. 뮤직비디오 역시 저희가 약간 자유를 표방한 거로 모티브를 삼아서 찍었었어요. 가사 부분에 나온 엔젤이나 지젤이라는 것을 형상화해서 어떤 여성을 엔젤이나 지젤로 표현해가지고 저희가 찾아가는 그런 내용으로 뮤직비디오 촬영을 해봤고요. 페인트를 뿌린다든지 오토바이로 그것을 나의 식대로 그린다든지 뭐 그런 것을 통해서 뮤직비디오 안에서의 자유를 좀 여러분께 보여드리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참 놀라웠던 게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 처음에 뮤직비디오를 원래 하루를 넘기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스케줄을 아침부터 하면서 이틀 밤을 새면서 찍었던 뮤직비디오가 바로 연락이고요. 그리고 참 나름대로의 연기도 많이 했고 이번에 참 재밌는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히나 또그 뮤직비디오가 폐공장에서 촬영이 됐어요. 그래서 그 추위와 싸우는 게 가장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핫팩이 20개가 썼어요, 한 명당. 저는 안 썼었어요. 아, 그래요? 저를 따뜻하게 지켜준 내복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여러분들 요새 또 겨울철이고 한데 뭐멋 뿌린다고 해서 혹시나 그 내복 안 입고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뭐 청바지에 라인을 살리네 뭐 이러면서 그러시는 분들 있는데 꼭 입으셔야 됩니다. 저도 뮤직비디오에서 내복 입었었거든요. 그래서 부해 보여요. 근데 진짜 입어야 돼요. 얼어 죽어요. 영민군 내복을 잘 입어요. 뮤직비디오뿐만 아니라 지금도 진짜요? 그렇다네요. 언락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지금부터 내게로 가는 길에 다
never cry. 대표 꽃미남 그룹 SS501 2005년 6월 싱글 앨범 SS501로 데뷔해 경고, 언락, 데자뷰, 널 부르는 노래 등 많은 히트곡으로 소녀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멤버 모두 다재다능한 끼로 유닛 활동과 연기 활동까지 겸하고 있는 SS501. 그들의 데뷔 초 모습부터 현재까지 모습을 MTV 히어로즈에서 만나본다. 겁이 많아지는지 멤버들께 설문을 좀 물었어요. 네. 야 정말 나는 이분은 정말 내가 밀착 취재를 한번 해봐. 김현중 씨. 남자들일 땐 겁쟁이. 번지 점프 할 때. 끝. 끝. 네. 끝. 번지 점프 할 때. 번지 점프 딱 한번 해봤겠네 그럼. 두 번 해봤어요. 오, 그러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번지점프를 해봤어요. 너무 무서워갖고 다시는 안 해야지 감이 없어진 거예요. 그 작년 여름 때 했어요. 딱 올라갔어요. 네. 아 내려가야지 이제. 25,000원이니까 네. 돈 포기하고 그냥 내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내려가야지 그런데 네. 사람들이 알아서 알아본 거예요. 어. 아 김현중이다 이러갖고 사람들이 막 진짜 벌떼처럼 몰려갖고 다 카메라를 들고 이러고 저를 찍고 있는 거예요. 안 뛰면 안 되겠다. 진짜 눈 한번 딱 감고 네. 진짜 비상했어요. 혀 진짜 혀 물었어요. 소리 안 내려고. 자, SS501의 남자도 이럴 땐 겁쟁이 네. 박정민님입니다. 아, 저예요? 자,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충동적인 구매 욕을 이기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볼 때. 네. 포털 사이트 들어가면. 맞아. 뭐 깜짝 세일 뭐 이러고 맞아. 그런 거를 공동구매 뭐 이러면은 포기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한번 클릭하다 보면 여러 상품이 또 보여요. 그게 맞아. 계속 하나씩 그치, 사게 되더라고. 배송료 무료. 어 맞아 그런 거면 또 밑에 한 줄 구입 후기. 어, 그거 꼭 봐요, 꼭 진짜. 봐요 진짜. 너무 좋아요. 아, 진짜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잖아 스토어 있으면은 네. 계속 띵동 다른 택배에서 이걸 또 하나 풀기 전에 또 와요.
야 진짜 많이 한때 필꽂이면 또 네, 그럴 수 그렇게 있죠. 그렇게 돼요. 네.